노친자들. 그래서 내가 요새 보면은 담비도 약간 이 계열의 깔이거든. 그리고 그냥 내가 그 이 우리 집을 다 이 계열로 꾸미고 있더라고. 그리고 나도 내 방 커튼 봐. 우리 집 커튼들 봐. 우리 집 러그 막 이런 거 다. 내 방 러그 봐. 노란색 체크야. 심지어 어느 날은 우리 집 계단색이랑 담비랑 색깔이 똑같은 거야. 그래서 뭐지?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렇게 내가 간 건가 이렇게 된 건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생각을 해봤죠. 그래서 뭐가 먼저인데? 답은 없지. 나는 알아. 그 인류 진리를 아직 답은 못 찾았는데. 나는 알아. 나는 내가 원래 먼저 노란색을 좋아한 적은 없었고 난 노란색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. 근데 이제 재롱이한테 어울리니까 자꾸 노란색을 찾게 되더라고. 근데 나도 그런 것 같긴 해. 저 콧물이 귀여워라. 우리 재롱 보여줘야지. 재롱이 몇 마리야? 재롱 진짜 신났다. 아니 막 구경을 하는 게 느껴지네. 아 귀여워 재롱이. 재롱아 너무 구경 강아지야. 역시 사람이건 이네 약간. 새로 아 아닌데 아이도 있는데. 아? 근데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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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경하는 것 봐. 둘이 번 둘이 번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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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 다 구경해. 사람 많다. 이래서 이 동네 확실히 사람이 많네. 주택가 살다 아파트 살지 오니까. 아이 경쾌해. 신났어. 크나 기다리는 거야? 기다려줬어 재롱이가. 아 약간 담비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긴 하다. 기다려준다 산책하다가. 아 원래 이런 거 아니야. 근데 야 근데 공사 중이어서 너 나한테 너무 약간 무슨 네버랜드 마냥 설명해놓고 공사. 근데 설명을 많이 하면 안 되나 봐. 기대를 하게 되잖아. 어 새로 신난 것 봐. 구경하면서 다녀. 새로가 여기 앉자. 안 힘들어. 맞아. 응냐. 언니 재롱이 좀 다르지? 응. 어떡하냐. 야 다시 뭐 아파트 너무 비싸. 근데 야 주택은 아니 그게 아니 우리 주택이 안 팔려. 갈 수가 없어. 주택이 안 팔려서 아파트 갈 수가 없어 재롱아. 팔 생각이 없어 아빠가. 우리 그냥 너도 우리도 모두 무지개다리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돼. 너무 예쁘다. 여기 그 탕으로 떨린다. 나 탕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. 탕으로 어. 가자. 딸기 탕으로가 제일 맛있냐? 요즘 딸기가 셔서 밸런스가 맞아. 가자. 어? 밸런스가 맞아. 안 좋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밸런스가 맞아? 그게 탕으로 쉬니까. 그게 탕으로의 국룰인가? 약간 밸런스 맞아. 어, 갑시다. 탕으로 먹으러 가자. 스타일리스트 같아. 뭐 개웃겨. 우리 재롱이 행복한. 아니 어떻게 귀가 저렇게 펄럭이지? 나는 근데 사람들이 재롱이 귀 펄럭인다고 하잖아. 근데 나는 모든 개가 이러는 줄 알았거든. 다를까 봐. 아니더라. 담비는 귀가 펄럭이지 않아. 꼬리가 넘실넘실하지. 숨차. 예, 앞에는 7,000원 하시면 돼요. 하나 네,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예. 재롱아, 너 약간 자세가 바뀌었다. 너 예전에도 원래 이렇게 한 발 꺼내놓고 살았나? 어. 아, 그래? 아, 그랬어. 내가 요새 재롱이랑 산책 많이 못 나왔나 봐. 그래? 어. 딸기 하나만 사서 나온대? 어. 그 외에 뭐 주문 법칙 같은 건 없지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, 어, 뭐
한번 먹어보시오. 아, 떨린다. 처음인데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우와. 근데 애기 엄마가 될 사람으로서 느낀데 우리 애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 맛이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딸기가 시니까 맛있지. 재롱이 이건 확실히 관심이 없네. 아, 더 사 먹고 싶은데. 아니야, 이걸 딱 이만큼만 먹는 게 딱 좋겠다. 아, 나 네 개 먹어야 되는데 두 개 먹었어. 아, 귀여워? 재롱이 지금 잠깐 멈춰봐. 재롱이 담아야 돼. 재롱아, 재롱이 지금 엄청나게 귀여워. 재롱이 지금 너무 귀엽게 현아하단 말이에요. 그쵸, 재롱이? 언니 이거 뭐야? 쏟았어. 진짜 웃긴 강아지네. 다 끝났대. 적당히 놀았거든. 이 뒷모습이 너무 킹바다 약간. 너무 웃기다. 이제 다 끝났어. 약간 둥지 안에 새 같아. 굳이 몸을 일으킬 생각이 없어.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구경하고 있다고. 아, 어떻게 이렇게. 진짜 뒷머리 너무 예쁘다, 야. 뒤통수가 예뻐. 응, 뒤통수 예쁘고. 묻겠다, 야. 어디서 저기 컷했냐고. 이 뒤통수 예쁜 거 봐. 두상이 아주 그냥. 내가 요새 이제 애기용품 준비하다 보니까 두상 예쁘게 만들어주는 베개 그런 게 있더라고. 중요하죠. 근데 재롱이는 그냥 베개도 안 썼는데 알아서 두상 예쁘게 나왔어. 좀 대단한 강아지. 강아지들은 다 예쁘지 않아. 아니다. 두상이 다 똑같진 않더라잉.